그 이유는 2차 전지 자회사들이 워낙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수한다면은 이렇게 매출도 늘고 당일 순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 많은 종목, 그런 종목 선택하는 게 맞고,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 때는 뭐 이 종목 이제는 이제 다 받아주지 않겠나. 그래서 HBM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죽장소나무님, 포스코 DX 선물 매도로 어제 큰 손실을 보셨다고요? 어이구, 대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같이 손실 봤나요? 그러게, 아까 제가 그래서 겸손 그랬잖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굳이 제가 보기만 할까요? 아니, 내가 이거 이제 스토리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전한다 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한다는 이렇게 뉴스로 한번 일단 보면은, 최근에 요 앞에는 기관을 외국인 사고 또 개인들이 최근에 이 뉴스로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통은 어디 잡니다. 다른 종목, 그래서 간 종목 보면은 그래서 갔다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다 하락, 상승보다 하락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종목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단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요 부분에서 수익 실현, 매도 치고 수익 실현하고, 이제 요 고점에 여기서 매도 수익 실현, 수익이 나간 상태에서 홀딩 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5분봉. 설사 내가 그 전날 했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탁 아침에 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수요 시련을 딱 지금 많이 사잖아요. 딱 했는데 반만 딱 팔려고 반은 보니까 요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반 수요 시련하고 반은 여기서 다 토해냈죠. 자, 이런 종목은 현재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니까 약간 밀리는 경우인데, 현재 일봉에서는 보면은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조정 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좀 요 고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 그래 않으면 기다리면은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놓은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당하잖아요. 대처가 늦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매물이 있으면 상관없죠. 가다가 끊긴 상태면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도 만약에 4만 5천 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보유라면 손절해줘야 됩니다. 이 종목.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비톰님. 삼성 엔지니어링 수급 현황 기술적 분석 부탁합니다. 일단 우리 수급은 기본적으로 한 3개월치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급 보는 것은 이제 여기 이 화면에서 보면 1개월, 저는 이렇게 보통 1개월로 많이 봅니다. 그래 3개월, 그래도 6개월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많이 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축하고 뭐 해외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엄청 좋게 보기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 이렇게. 그런데 실적은 보면은 작년보다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데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이 회사를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날 미처 못 봤습니다. 저는 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앞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외국인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 엔진 같은 경우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좀 지지가 된다면은, 매수도 한번 정도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아가다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69,976원. 네, 예,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값치면 77,000원 정도. 셀트리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이 두 종목을 사셨군요. 아, 셀트리온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업 들어가가지고 매출을 한번 봅니다. 예. 매출은 이제 2조 2천억, 올해 2조 4천억, 단기 순익도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고 항상 이렇게 찍어보고, 아, 이 회사가 그냥 그만 하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뭐 매출은 조금 늘지만은 단기 수익은 그냥 그만 이렇게.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종목도 그냥 그만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양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이렇게 매출도 늘고 단기 수익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 많은 종목,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고, 뭐 예약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합병 문제가 있습니다. 합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하고 또 6개월 후에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종목을 우리 서 회장님께서 시장에 상장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합병했을 때 이 주가가 과연 이 세 개 회사의 시총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의 판단,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실적은 현재 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를 부탁드립니다. 조이 엄마님.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요새 요번에 사실 참 금요일날 어제 7%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 하이퍼클로버X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뭐 그렇게 들어가서 신청했더만은 하루 내 답변이 없습니다. 하루 내 안 열렸다는 거죠. 아. 서브 가부하가 걸린 건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업 계획 들어가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매출과 단기 수익이 계속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추정치보다는. 그 이유는 다른 이렇게 웹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보고 이렇게 오르다가 그 기대로 이렇게 하다가 현재 먹통이 되어 있으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실적이 턴되고 그 분야에서 더 실적이 많이 또 연관돼서 수익 창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는 원래 작년에 단기 순이 1조, 올해 5천억 했는데 막상 1분기, 2분기 보니까 실적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5천억 정도 추정했는데 3,900억 자,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지지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본 이유는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살 때는 뭐 이 정도 이제는 이제 다 바닥이지 않겠나. 그리고 카카오 자체에서 뭐 자구책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주가 관리 한다 보면은 좋게 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한 달 통계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약 170만 주, 한 200만 주, 기관도 좀 매도가 나왔지만은 현재 매수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지지되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말했던 이런 자리 한번 혹시 논다면은 아니면 이런 자리가 또 공단 자리가 논다면은 물타기 해도 되지 않겠나.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좀 더 지켜보다가 자리를 만들고 21선이 주가보다 아래 있을 때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규는 뭐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당분간 계속 지켜보고 바닥을 다지고 딱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만 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요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알파벳, 그러니까 예. 구글, 예. 구글의 케이스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바드가 나오고 나서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실망해가지고 답변 예. 오류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며칠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올라갔던 거. 그렇죠. 네이버는 원래 그쪽 AI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뭐 대충 이야기 들으니까 그 외국 회사들보다는 이렇게 엄청 내용은 좋게 놓고 검색해보면 좋게 논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업을 연관시키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막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죠. 그 뭐, 잭슨 홀인가 뭐. 그 불안하잖아요. 뭐. 그래서 안 샀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쭉쭉 내려와서요. 아, 포스코 홀딩스.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셨는데요. 사도 지금 될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이렇게 행보할 때 여기가, 앞에 고점을 두고 행보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때 공매도 물량이 2천억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사서 쭉 2차전지 그때 폭발할 때, 오를 때, 공매도가 1조 한 4천억 정도 최고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익 났잖아요. 공매도 친 세력들이. 수익 나니까 이렇게 좀 매도하고, 현재 물량은, 공매도 물량은 2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갔다가 현재 8천억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적으로는 이때 개인들이 좀 많이 사 있고,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목표치 가격을 리포트 놓은 거 보면 어떤 데서는 90만 원, 80만 원, 어떤 경우 40만 원. 자, 그렇게 전문가들도 이 종목 보는 입장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자, 원래 철강에서는 그냥 그대로 평가하기 쉽잖아요. 근데 네. 2차 자회사 이렇게 리튬 자회사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 80만 원 보고도 있고 또 40만 원도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은 오르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65만 원 이렇게 또 오른다면은 공매도 물량이 다시 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매일 매수 강도를 조금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에코포레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현재 계속 한 1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이 이렇게 오지 않겠나. 현재 개인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은 오르면은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수익 실현은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은 한번 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수익 실현 또 공매도 물량이 계속 오르면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때리고 지금 수익 실현하고 이런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두 달 안에 석 달 이때까지는 이렇게 위의 상승은 좀 어렵다. 그리고 빠지면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아래 위아래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같이 갖고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거래량이 제가 볼 때는 항상 급등함 종목이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30만 주에서 한 40만 주가 며칠 동안 연속으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가 좋지 않겠나. 제가 현재는 위아래 이렇게 거의 박스권에 같이 있다 보면 되고 위에 몰린 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앞에 고점을 넘어간다 봅니다. 네. 이 앞에 고점이 저 앞에 역사적인 고점하고 천 원 정도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는 다시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 이유는 2차전지 자회사들이 워낙 실적이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좀 매수는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거래량을 좀 확인하고 매수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러면서 상승할 아니죠. 때 아니죠. 거래량이 30만 주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그렇죠. 30만 주, 40만 주 연속으로 며칠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그 가격대는 약간 여기서 약간 아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오르면은 공매도 때리고 또 수익 실현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현재 이렇게 이 매수세 가지고는 이렇게 위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 6만 주, 10만 주. 그러나 지금 매수세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가하면은 공매도 물량 넣고 수익 실현하고 기간 외국인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가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거래량을 보고 좀 매수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좀 봐주세요. 자, 이수페타시스. 네, 지금 한미 반도체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30%. 왜냐하면은 예, 보통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는 항상 대장을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는 그렇죠. 지금 모든 세계적으로 뭐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듯이 이제 HBM에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이 집중 관심이 됐었어요. 자, 시장에서 이 종목도 일단
만 원짜리가 4만 원, 이러면 시총이 한 6배, 7배 정도 증가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를 때는 내가 매수도 동참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터지고 이 고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뭐 HBM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따라줄 것인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시총이 너무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제가 생각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쭉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도 이렇게 신고가 임박, 신고가 이런 자세가 만들어진다면은 매수해도 괜찮죠.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MSCI 지수에 편입되고 그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15,000원, 2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 시총이 지금 몇 배, 한 5배 이렇게 늘어났다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또 매출하고 이렇게 단기 실적이 좋아진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자 같으면은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수익 실행?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리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기서 바로 63,000원을 팍 못 넘어갑니다. 왜 그래 터진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면서 약간 고점 돌파할 듯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죽을 때 그 뒤에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 매수들은 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6만 원 부근에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매수도 해봐도 되지 않겠나. 현재는 개인들만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은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제가 수익 실현 이렇게 또 신규 매수들은 좀 조심하자. 이런 반도체 부품주는 대부분 현재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점을 찍은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기와 관련해서는 워낙 그 뭐라 그럴까요? HBM 관련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매물대들이 앞에 있는 거는 그건 팩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로 생각할 거는 해외에서 어떤 호재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뚫고 올라갈 힘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예. 없다면은 또 그냥 말씀하신 대로 힘들 수도 있고 예. 이게 참 그래서 앞일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상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딱 보고 저항이 없는 경우만 이렇게 해보고 제가 이제 HBM 쪽에서는 제가 이제 저는 깊이 있게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왜냐 스트리트 파이터니까 라이트 레프트 뭐 이거만 해도 충분히 시장이 통하거든요. 그러다 한 방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HBM에서 95%가 한국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네. 다 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 저번에 제가 신문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투자를 받았는데 받는 금액이 110조. 그럼 AI 만드는데 뭐 그렇게 저 칩이 많이 필요하지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HBM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발적으로 납품을 받아가고 엔비디아가 5천만짜리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납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천만짜리 칩 하나. 그러면 이것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보죠. 그리고 왜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성형 또 이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다른 데 의뢰해서 이렇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우디도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고. 예. 그래서 HBM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월봉 다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원 넘어가지 않겠나. 예.